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를 이끌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과 질문은 정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엄지를 쳐가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영광, 그를 이끌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주님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주님 만나고 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자. 타오르게 하자. 아멘. 불이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타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하지요.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갔다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명절인데 빨리 목사님 끝내주셔야 우리 가족끼리 거시기 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불을 가지고 가자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예, 옆 사람한테 우리 불 받고 가야 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카펜터스라고 하는 추억의 팝송 가수가 Yesterday Once More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And I was young 이런 노래가 있어. I'd listen to the radio 이런 노래. 이런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그 고향으로 확 돌아가요 내 정서가. 에? 한 구절 더 불러드릴까? Every sha-la-la-la, every wo-wo-wo, still shine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에 대한 말씀의 구절만 받으면 제가 왠지 각으로 돌아가요. 에? Yesterday once more. 다시 한번 내가 에? 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에. 라디오를 듣는 시절. 트랜지스터라고 그러죠. 트랜지스터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디지털, 초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트랜지스터 시대에는 우리 가슴에 불이 있었는데 예? 이 경제와 또 과학의 발달이 있는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불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이 꺼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불타는 욕망.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랬죠.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냐. 내일은 놀고 모레도 놀지 않느냐 이거야. 욕망의 불은 타오르는데 성령의 불은 타고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느냐 이 말이야. Holy fire. 거룩한 불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내가 불이 되게 하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입술에 나가는 말의 불이 그 나무를 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종의 입에는 불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청중들에게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하나 주의 백성들이 입술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가슴을 살펴보면 그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욕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다. 너의 심장이 어떤 불이 타느냐 이 말이야.
뜨거웠던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땅에 불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리요? 주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셨으면 에? 내 백성들에게 불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들 가운데 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명절에 아버님 집에 왔다가 어머님 집에 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올 때 생각 갈 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올 때 심장과 갈 때 심장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식어빠진 가슴으로 살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무늬 하나만으로 그 이름으로 이 종교인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종교인으로 넘쳐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하나 거룩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한데 그들의 가슴에는 해처럼 무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불세례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에? 너희는 성령을 받고 열방으로 다니며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회개, 요한이 말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성령의 불세례 주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추석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 이 추석이 있는 주간에는 제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프리카에 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보름달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예배하고 있겠지. 예, 시차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모처럼 제가 한국에 남아서 명절에 설교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명절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당회 목사를 못 만나고 가죠. 근데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동생이 참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령의 불. 그럼 목사는 왜 이 명절에 성도들과 함께 송편 나눠 먹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왜 아프리카에 가느냐? 그곳에 불 지르러 가는 거거든요. 예. 불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불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 불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제 가슴속에 불을 질러주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서 제 가슴은 지금껏 그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끌 자가 없지요. 주님이 질러주신 내 가슴속에 붙여주신 이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원이 있지요. 저는 제가 앞으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10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재래식 총으로는 100만 명 죽이기 쉽지 않죠.
그냥 핵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은 핵과 같은 겁니다. 핵무기와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추수가 어렵다 이거야. 예? 그래서 낫이나 홈이나 삽으로 예, 산을 뒤집어 기는 쉽지가 않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까 노래 불렀던 여자 있죠. 예? 그 여자가 내 부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여자는 홈이 하나, 나는 삽 한 자루, 낫 한 자루 드리고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나단자로 허면하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눈에는 제 속에 타오르는 불이 보이질 않았을 거예요. 예. 네. 저는 행복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네. 교회를 시작할 때 10원 하나 없었지만 제 가슴에 타고 있는 이 불은 예? 누군가에게 예? 전염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제 우리 강화에 강화 영광교회가 이제 그 이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화를 다녀왔는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 권사님, 예, 이정자 권사님인데 이게 간증을 간단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목사님, 제가 40년 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예, 남편이 예, ROTC 장교였는데 제대를 한 다음에 예, 그냥 돈도 없이 브라질로 가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때 불을 받은 거야. 불을 받았는데 막 이 그냥 젊은 30대 젊은 집사 부부의 불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목. 장로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불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불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기 불타는 게 좀 거슬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가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그 우리 불을 관리해줄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집사 부부가 개척을 해가지고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여의도 교회에서는 안 보내주니까 그 시간이 4년이 흘렀는데 교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젊은 집사 부부가 개척한 교회가 300명, 400명씩 넘어가는데 그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는지 이게 감당할 길이 없이 헌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도 예, 그 가운데 불이 있으면 예, 불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조기 목사님이 목사님을 보내줘가지고 브라질에 이제 그 다임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나 또 다른 또 꿈이 있어서 다 연기하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서 다시 또 사업을 해서 또 미국에서 또 예,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 예. 근데 그런 그 잠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다른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 우리 권사님에게 강화에 마지막 이제 네 가슴에 타는 불을 마지막 할 수 있는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 네가 해야 할 예? 예. 하고 내 나라로 와야 할 사명이 주는 것은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막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 같이 신방을 나서는 거 보고 야, 이분에게 참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구나. 예? 젊은 날에 그 사업을 해가면서 예? 그렇게 예? 평신도가 이민 사이에서 400명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예?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지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화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예, 그래서 서울 김포 예, 강화 영광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예,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이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승리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담당자들은 최고의 기도로 금식하고 예, 목숨 건 예, 그런 그 영적 전투의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해야 열매가 있는 것이다. 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응? 엄청난 전쟁이 있죠. 그러나 불을 가지면 사단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불을 가지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말게 하라 이거야. 여러분은 예? 하나님께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모신 지성소라 이 말이야. 그 지성소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꺼진 지 오래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옆 사람은 대기해 주세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돈 꽤나 벌었어요. 책 꽤나 읽었습니다. 명예 꽤나 얻었어요.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에? 에?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So what? 그것으로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얻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과제는 뭐냐? 첫 번째,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미당 서정조님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책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화꽃을 보면서 향기롭다. 근데 그것밖에 없어 생각이. 에? 그런데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국화 옆에서 피 맺히도록 울었던 소책서의 사연은 모른다 그 말이야. 어떤 사건이 있다면 거기는 사연이 깃들어 있는 거죠. 사건이 있는데 사연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건만에 주목할 뿐이지 사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에서는 누군가 피 맺힌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이 설교자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산에서 수많은 날들을 피 맺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준비가 책상에서 성경책 펴놓고 몇 시간 앉아서 이 책 저쪽 편집해가지고 한 설교가 아니라 수많은 나들을 이슬을 맞으며 피 맺힌 기도를 통해서 이 설교가 결국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편의 설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저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냥 감동하는 것이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부딪힘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수양하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수양, 인격을 수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 우리 시골에서 살다 오신 분은 알 텐데 그 설거지가 요즘 주방에서 끝나지만 시골에는 수도가에서 그 설거지를 갔다가 하고 설거지에서 나온 그 쌀 씻는 뜰물들 설거지하면 나오는 그 깍두기라든가 이런 그 반찬 그 짬밥들 이것들이 다 이제 바케스에 담겨져요. 왜 그러냐면 소를 먹여야 되거든요. 소.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소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자식들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이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개그맨이 하던데 예. 네, 그렇게 이제 소를 이제
이어서 이렇게 밖에서다가 막 이런 그 짬밥들을 다 갖다 놓는데 그게 물을 딱 담아 놓으면 처음에는 막 거기에 막 예? 그 며칫대가리 막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룻밤만 딱 조용하게 지나고 나면 그 아침 오면 물이 맑아요. 모든 게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 물이 수양이 된 거예요. 그 물이 수양이 돼. 근데 이 수양은 단점이 뭐냐면 한 번만 막대기로 져서 그러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예, 인간적인 능력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끊는 거 아니거든. 담배를 피웠어. 담배 끊었는데 열이 확 받아버렸어. 에이씨 담배 드셔. 이렇게 피워버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끊으면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하는 충독이 있어도 어떻게? 다시 그것을 피울 마음이 없어. 왜? 변화됐기 때문에. 수양된 게 아니고 변화. 수양된 건 가라앉아 있는 게 없어진 게 아니요. 그 올라와 그냥 적기만 하면 올라와. 근데 변화돼. 거듭난다. 변화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 그것들이 올라오고 싶어도 있어야 올라오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영혼에 타오를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과 그냥 에? 그냥 내가 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겁니다. 예, 격이 다른 거예요. 나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소를 산채로 잡아놓고 껍질을 벗겨놓고 제사를 했대요. 예? 그 거기 조계종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불교 조계종은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랬더니 불교 거기 측에서 이제 그 동물 애호가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소를 눈을 뻑뻑 먹었는데 껍질을 벗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 구약의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소나. 그러나 소를 예, 이게 그 죽일 때도 살아있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장 소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도축을 할 때 가장 고통받지 않도록 도축을 예, 그걸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거에 대해서는 동물 애호가들도 말이 없죠. 근데 이거는 무슨 눈을 꼬박꼬박 먹었는데 벗겨놓고 뭘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축에 대한 허가를 구청에서 내준 거예요. 그게 합법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청에서는 왜 했었냐 했더니 아니 조계종에서 뭐 한다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서류를 냈길래 그냥 도락해 줬죠. 그러면 조계종 당신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한 프로그램을 무당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야, 이 기독교는 사이비는 용납을 안 차려요. 그 무당들은 불교 사이비거든. 그래도 사이비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주는가? 다 이해가 안 되더만. 아니 그 무당은 정통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이비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파트를 나눠주고 너희들이 이걸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하나라 그거지. 예. 예. 결국은 내가 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 이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에 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불을 가지면 가슴이 타버리면 어떡하냐?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불. 예? 우리가 예? 일생 동안 불이 타도 우리 가슴이 새카맣게 되지 않아. 그게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하나 있어.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랑을 비우리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 진주처럼 영롱한 그런 사랑을 피우며 일생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 재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지 않더라 이 말이야. 예? 이 떨기나무. 예. 그냥 그 그 사막에 볼 수 있는 그런 잡목가에 속한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종이품 나무가 막 예? 왕이 임금이 막 그 계급을 하사해 버려. 그래 가지고 막 종이품 상품 얘기 들었잖아요. 막 그런 나무에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기나무. 예? 사막의 잡목가예요. 잡목.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 그 인생들이 그렇게 별 주목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건 거룩한 나무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본 사람이 가슴이 타오르게 돼 있어.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80년은 불 없이 살았으나 예? 그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그 예? 예,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예? 여러분 요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을 받고는 전혀 달라졌죠. 예. 이 요한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비치지만 원래 별명이 오래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저 불을 내서 벼락을 쳐버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이거는 뭐 수양이 아닙니다. 수양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합니다. 예. 베드로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가 천방지축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는 한 번의 설교에 3천 명씩 회개시키는 엄청난 불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불의 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불의 전차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 전차. 제가 이 시대의 목사님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존경한 분이 한 분 있다면 나일 하트 본케라는 분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나일 하트 본케 목사님 독일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1970년대 8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역사에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그냥 30명밖에 목회하지 않은 그러니까 로컬 처치 목사였는데 교인이 30명이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는 항상 100만 명 저처럼 그렇게 구합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100만 명의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어요. 야 본캐 정신 차려라. 너는 네 교인의 숫자도 모르냐? 30명 가지고 무슨 100만 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예? 그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를 점점 더 강력한 불의 전차가 되게 하시는데 그가 하는 것마다 예? 원 타임 예? 원 타임에 160만 명까지 모여. 나이지리아 예? 에티오피아 예? 케냐 뭐 앙골라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제가 다 간 나라들이잖아요. 거기에는 나인하르트 본케가 불지른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 예. 불타오르는 한 명의 목사. 예. 자기도 독일에서 공부한 신학을 한 목사니까 독일 신학은 굉장히 예, 상당히 이론적입니다. 불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일 신학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미국보다는 독일로 가야 된다. 독일로 가서 신학을 한 목사들이 예, 완전히 그, 예, 그 하나님은 죽었다. 예? 그 니체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신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예, 그 신학대학 교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돌아와서 신학대학 교수를 맡아가지고 신학교가 초토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신학교가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살아있다고 선두는 신학생들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학대학에서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독일은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우리나라의 신학교에 불 받아가지고 예? 사명 가지고 내가 내 불타는 가슴으로 평생 주일 하겠다고 독일의 신학관 한 신학생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 했더니 손 딱 들었더니 자기 혼자 손 들어 있더라는 거야. 예?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지고 같은 학과 학생이니까 너 진짜로 믿냐? 그러더라는 거야. 너 저 코리아의 아시아 코리아 얘기 들었지만 너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냐? 그건 너는 안 믿냐? 너는 안 믿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를 그걸 믿는 거냐? 그럼 너는 왜 신학교 왔냐? 좋잖아 직업이. 왜냐면 독일은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전 국민이 종교세를 내요. 그리고 그 목사들에게 월급이 나가요. 그 목사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호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좋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를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교회당에 파송이 되는데 교인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왜? 신방 오라고 그러니까. 에? 교인이 많아도 월급이 똑같고 적어도 월급이 똑같은데 뭐로 많을 필요가 있어요? 신경 쓰게. 교인 3명만 있어도 월급 똑같이 나오는데 퇴직금 다 나오고. 독일이 이런 상황이 됐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불받은 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백만 명의 영혼을 주소서 막 기도하고 다니니까. 오늘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전하는 강단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에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지식이 많은 아볼로 목사 같은, 예?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 그랬습니다. 예? 그 고린도, 그 항구 도시에, 예, 세계적인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거기에 그리스 아테네 그런 철학, 예? 그런 헬라 철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높이 추앙받는 사람은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콘서트를 하지만, 예? 그때 당시에 철학 콘서트가 있었어요. 저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티켓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명 강사들 뭐, 예? 그, 강연할 때, 예. 그냥 콘서트, 말로 웃겼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듣기 위해서. 전에는 가수 노래 들으러 갔는데, 예. 그래서 요즘 뭐 정치인들이 북 콘서트라는 거 합니다. 나도 북 콘서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내 책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데 못 했네 내가. 예.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북 콘서트 합니다. 이렇게. 좀 와 주세요. 안 와줄 것 같다. 안 할란다. 나는 이제 그 책으로 코뿔소 용사 훈련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북 콘서트 해야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아서. 아무튼 예.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데려왔는데 아볼로가 안수했다는 얘기 성경에 기록한 거 봤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그곳에 가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물 세례만 받았다 그 말이야.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몰랐다 이거예요. 아볼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 성령에 대해 전하고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볼로가 안수했다는 거 안수했지만 했어도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안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에? 성령의 불이 예? 있는 그런 목회자
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흘러가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돌아가시거나 이제 그러면 담임 목사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빙 광고가 나갑니다. 그럼 기독교 신문에 아니면 국민일보 같은 신문에 청빙 광고가 나오는데 예, 그 광고에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가능하면 모태 신앙. 두 번째, 예, 일반 대학을 나오신 분. 세 번째, 예, 미국에서 MDB나 PhD를 다시 말하면 목회학 박사나 철학 박사를 하고 그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 예. 예. 이제 이런 그 이제 뭐 스펙들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담임 목사가 청빙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청빙 됐겠어요? 베드로가 됐겠습니까? 바울은 좀 모르겠다. 조금 스펙이 거시기 하거든, 바울은. 예. 아무도 초빙이 안 돼. 아예 예선 탈락. 다시 말해, 서류 탈락이에요. 1차 전형 탈락이에요. 예. 그러면 대부분 그런 목사는 성경에 어렸을 때부터 능통하고, 그리고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MDB를 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게 어떤 목사는 아볼로 같은 목사를 모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강단을 거의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얘기를 안 해. 가슴 속에 자기 받은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 받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수해서 병 고치는 거, 그거는 교양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 예. 오늘 또 여러분 여기 목동에서 안수 받으러 오셨는데 방송을 보고 제 소개를 듣다가 아니다 나 가야겠다 박인문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겠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또 뭐 여기 양주가 어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오셔서 안수 받으러 오고 이렇게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불이 있는데 불신자가 불구경 오는 건 없어요. 예. 네. 성도들이 불구경 와요. 왜냐면 야, 그 목사님 불이 있대. 왜? 성도들은 불을 찾거든요. 야, 어디 교회가 불이 있을까? 어디가 내가 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가슴이 냉랭한데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불을 좀 받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될까? 그러면서 수소문에서 찾아오는 게 이제 예, 불이 있는 교회로 오는 건데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걸 찾지도 않아. 그런데 주변에서 불 받은 사람의 모습을 봐. 저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주변에 그래서 성도가 불이 있으면 불신자가 불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성도가 불이 있으면 불신자가 불경 오고 목사가 불이 있으면 성도가 불경 온다.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그거를 서울 영광교회 로비에다가 아예 표고를 했어. 예, 아주 유명한 서예 작가가 우리 교회 오셨길래 부탁 하나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예? 성도가 불이 있어야 예? 불신자가 불구경 오고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 표구를 보고 싶으면 서울영광교회로 오세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이 목사냐, 전도사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아니면 그냥 성도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성도. 저는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저는 그냥 일반 대학생. 예? 그 전자공학을 예? 전공하는 그런 대학생이었지만 제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백 명을 전도하고 예. 그러니까 내 손에서 불이 나가니까 병이 치유되니까 의사들이 저한테 안수받으러 온다 이 말이야. 그 젊은 대학생한테. 네? 김 박사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네? 이게 방치했어. 자기 친구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You have cancer. 너 암이야. 근데 손대기 힘들어. 그런데 그 의사가 자기 병원에 전도하는 젊은 전도자가 자기 환자들을 다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날 다 퇴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젊은 청년에게 불이 있으니까
예. 그 대단한 공부를 하는 박사들도 예. 가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불 붙어봤어. 과거에 내가 불이 좀 있었거든. 그때는 내가 정말 뜨거웠단 말이야.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런 거예요. 소멸이 뭡니까? 에? 소방, 소화, 소멸. 그 소자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불은 끄지 말고 항상 피고 있다 있어야 된다. 24시간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된다. 시인 H라는 한 시인이 교육이란 통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따온 얘기인데, 교육은 통에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예? 그냥 커다란 깡통에 잡동사니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고, 예? 불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예? 네이버 최고의 교사 아닙니까? 예.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네이버에 우리 엄마가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난리를 치고요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답을 이렇게 달았더라고. 김포영과 함께 박윤 목사한테 가십시오.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와 있어. 네이버 참 훌륭하더라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 지식을 몇 개 더 알고 있다고 지식인이라고?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직은 파이어, 논리에 불을 붙여라 이거야. 에? 논리에 불, 다시 옆 사람에게 논리에 불을 붙입시다. 어떤 사람,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말이요 진짜 맞아. 하나도 틀림이 없어. 진짜 맞아. 맞는데 그 사람 말이 기분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유식한 말도 아니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 그게 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불이 없는 말은 바른 말을 해도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거야. 불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만 했는데 그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지. 에? 에? 그 불 앞에 녹아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 말 한마디에 뜨거운 열이 담겨 있거든. 뜨거운 열이 담겨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알았으면 됐어. 이제는 그 알고 그 배운 것에 불을 붙여야 돼. 제가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예?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정말 예배당을 드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고 수요예배 금요철에 어른들 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만 내 가슴에 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없으니까 정말 예? 힘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말씀 부여잡고 예? 살았는데 청년 때 하나님이 제 가슴에 불을 딱 질러뒀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읽었던 성경, 들었던 설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런 지식들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야. 한순간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야.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청년 시대에
같이 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바짝 불 받았는데 예배당이 안 보여. 우리 갔더니 당구장에서 담배 물고 당구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이거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예. 네. 그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는 장작이 없었어요. 내가 그냥 연구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불이 붙었는데 타오를 만한 장작이 없는 거야. 그 장작은 곧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의 장작을 나도 모르게 계속 장작을 쌓아놓지 불을 못 붙였어요. 근데 불을 못 붙였다니까? 불이 타오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장작을 쌓아오른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 장작등에 불을 붙여버리니까 그냥 타기 시작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네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한마디 입에서 불이 나가니까 아멘 좀 해주면 참 좋은데 박앤세일을 하시네 추석 시즌이라 그런가. 나 너무 놀랍게 다는 거예요. 그럼 저 친구는 왜 저랬을까?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았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잠깐 가시덤불에 불이 타다가 확 꺼져버려. 더 이상 탈 게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젊은이들 여기 이제 명절도 되고 할아버지 눈치도 받아 용돈도 좀 받아야 되고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끌려 나온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있구만 여기 지금.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렇다가 여기서 불 받을 수가 있거든. 예, 예. 그 불 말이야 불. 예, 그 불이 여러분들이 영혼의 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 불을 받으려고 심령 대부흥 성회 할 때. 제가 한 시간 이상 그 등불 들고 신월길 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날 불 못 받으니 또 실망스럽지만 또 내일 가서 받아야지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을 쌓는데 하나님은 때가 안 됐는지 불을 안 줬어. 장작만 쌓아놨어. 장작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목사를 침팬지 학파 목사라고 부릅니다. 예, 네.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들이 사람 흉내를 내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 곳에 원숭이들이 살거든요. 나무에 막 다니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거든.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장작을 막 쌓아놔. 그래서 원숭이 사는 곳에 가보면 장작이 여기저기 쌓여있어.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런데 원숭이가 못하는 건 뭐냐면 불을 못 붙여. 여러분 불 붙이는 원숭이 보셨어요? 막 나무 비벼가지고 해가지고 해가면서 김병만족 병만 족장을 하더만 그걸로 막 하면서 근데 침팬치들은 못해. 그래 장작은 쌓아놓아. 하 그렇구나. 장작은 쌓아놓을 수는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야. 그 불이 내려야 되거든. 근데 제가 청년 때 그 불이 내려온 거야. 장작을 산더미 전에 쌓아놨어. 그러니까 불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성령을 받아도 괜찮아. 이번에 우리 성령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분이 성령 받았어요? 그 불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목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냥 내가 명품 교회 다닌다? 하,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뭐 유명한 목사가 담임하고 있고 예, 나의 거기에도 직분 또 오래 다녀서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명품 교인이다. 짝퉁보다 못한 명품 흉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진짜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트레이본부터 아멘 하셔야 돼. 이거 어디서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건축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감동을 하지. 예? 오막살이라도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있는 그런 다락방이라도 성령의 불이 있는 말이에요. 그게 명품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철학자라도 다 개똥철학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파스칼, 프랑스의 사상가이죠. 이 파스칼, 그가 39세 짤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타게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는 수학자이고 과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저 파키스탄 쪽에 저기 저 점술가라는 거 아시죠? 그가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그렇게 말한 거를 인용해 가지고 책을 썼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정도의 철학자가 아니에요. 파스칼은 성령의 불받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정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1954년 11월 23일 파스칼은 성령의 불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기록한 회고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불,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것은 것을 잊은 날 그는 복음서에 가르쳐진 방법으로만 반결 발견될 수 있는 분, 이렇게 메모지에 메모가 됐어요. 철학자들의 하나님,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 이게 뭡니까? 불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만나는 거야. 어느 누가? 예? 지가 복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을 쓰지 말자고. 왜 그런 복음을 쓰세요? 에이,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성경대로 어떻게 다 믿냐고. 그럼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 지가 복음을 쓰는 거야. 이런 사람을 겁을 상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불타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을 던져 주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걸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교회 오순락 권사님이라는 분이 새벽에 나랑 같이 늘 기도를 해놓는데 그분이 날마다 울어. 왜 권사님 이렇게 많이 우세요? 그러나 이름을 그분이 오순락 권사인데 그냥 울보 권사라고 불러. 울보 권사. 맨날 와서 우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뭘 문서를 주면서 이것이 평양 저기 저 항해도에 있는 자기 땅 문서라는 거야. 예? 통일되면 내가 죽거들랑 목사님이 가서 이거를 찾아줘. 목사님 제가 천호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아가씨한테 집사 직분을 주겠어. 내가 우리 아가씨들 집사 직분 주려고 했더니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목사님 나 시집 갈 일 막으려고 그럽니까? 예? 내가 만약에 집사라고 그러면 돌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에?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 오슬라 군사님은 뭐 처녀 집사였어. 그냥 다 이제 피난 가고 이제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눈물로 교회당 문을 쓰다듬으면서 교회당 문 닫아놓고 남쪽으로 피난을 왔대. 예, 달력도 없어, 시계도 없어.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리고 11시만큼은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피난 길에 길바닥에 엎드려 산봉우리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예? 아,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예. 그 정말 목사님 제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피난길에 길바닥에 엎드려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눈과 나게 설교할 사람이 없어도 내 영혼에게 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 근데 이런 불이 있는 목사 만나니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죠. 그러면 또 저는 울보 목사거든. 눈이 커가지고 눈물이 막히 보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타는 영혼의 불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불타는 영혼의 불꽃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 아가서에 이 아가서, 예?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술람미엄 그 솔로몬과 술람미엄민의 사랑을 이렇게 그린 글인데 이게 아가서를 성경의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경에 여지없이 선택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엄민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는가. 게다리 장막 같은. 게다리 장막이 뭡니까? 그 가죽 벗겨가지고 장 그 여기 울타리로 걸어놓은 그런 에? 그런 정말 볼품도 없는 에? 그 여인을 사랑한 그 임금 왕 그 뭐 그 사랑을 그린 그곳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불타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다. 시작.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놈 목사는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원래 제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게다가 노래를 좀 합니다.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러줬으니 하나님밖에 끌 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밖에 끌 자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젖은 장작도 여기 오기만 하면 불이 내려가서 그 젖은 장작을 태워버려요. 젖은 장작은 탈 때 온갖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냥 마른 장작은 탁, 탁, 탁 이런 소리만 나. 우리 강화 영광교회 그 예배당 갔더니 아주 어마어마한 이 보일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이장님이 목사님 1,400만원짜리 보일러입니다. 이거 통나무 3개만 넣으면 일주일이 뜨겁대. 뭐 그런 보일러가 있어요? 아니 통나무 이거 큰 거 이만한 거 참나무 이거 이게 잘라진 거 이거 세 덩어리만 넣으면 일주일이 지글지글 하대요. 놀러 오세요 강화로. 아 우리 이장님이 그냥 바베큐 쫙 해가지고 예, 거기 예. 아 좋아 아주 좋아. 그 말이죠. 예? 그 불이 예,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는 영혼. 그래서 불꽃처럼 사는 것이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이거야.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뭐 잘못되겠다. 불꽃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 시작. 그렇게 타오르다가 가버려. 그래서 연단체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그렇게 안동현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타오랐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예?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홍수라도 네 불을 끌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을 그렇게 끌 수 없는 그 사랑, 이글이글한 그 사랑을 저 앞에 드릴 수는 없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김평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명절에 지나가다가 들려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해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은 그냥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이 명절에 어마어마한 결정적인 말을 들었구나, 말씀을 들었구나. 내 인생에 돈도 벌었고 내가 지식도 쌓고 명예도 얻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불이 없었구나. 교회 직분도 반짝거리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불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불타오르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스칼처럼 어느 날 불이 들어가,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방법으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불타고 있으니 장로가 불 안 타면 안 되지, 그죠? 목사가 불 지르면 장로가 불 물을 이렇게 푸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참 복잡합니다. 예. 네. 근데 장로가 불을 붙여, 답답하니까 어떻게라도 성도들이 자, 근데 목사가 또 강단에서 물을 이렇게 끼얹어.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같이 타. 그러니 교회가 분쟁도 없고 말도 없고 행복한 거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그냥 찬송의 제목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다 같이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3점의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